저는 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뵈었어요. 영화를 못본지 거의 6개월이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Start English. 오늘은 14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서는요, 오랫동안 못 배웠던 선생님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찾아뵙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여러분께 많이 좀, 나도 그랬어! 이렇게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싶으신가요? 자, 하지만 살면서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건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래 못 뵀던 분들을 뵈러 간다라고 해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요, 몇년 동안 그분을 못 봤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얼마 기간 동안 어떤 것을 못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못 만났다, 못 뵀다. I haven't seen him. 그 사람이 남자면 I haven't seen him. 여자면 I haven't seen her.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고, 얼마 동안에 해서 뒤에 for, 그다음에 뭐뭐 year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For 5 years. 그러면 5년 동안 못 만났다. I haven't seen him for 5 years. 5년간 그 사람을 못 봤다. 이 말이 됩니다. 근데 5, 3, 1 이렇게 숫자 내지 않고 그냥 for years라고 말하게 되면 막연하나마 몇년 동안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연습해 볼 표현은요. 두 가지인데 뭐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시간이 됩니까? Are you free? Are you free?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뭐를 하려고 하는데 라는 해당하는 for 음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re you free for dinner? Are you free tonight for dinner? 하게 되면 오늘 밤에 혹시 자유로우신가요? For dinner? 저녁을 먹을 만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내일 회의를 하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라고 한다면 Are you free tomorrow for a meeting? Are you free tomorrow for a meet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자원봉사 활동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한다면 Are you free this weekend? Are you free this weekend for volunteering? 자, volunteer 하면은 자원봉사자라는 뜻도 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라는 뜻도 돼서 volunteering 하면은 자원봉사 활동하기가 됩니다. 이게 for가 앞에 오게 되면은요 뒤에 오는 동사에 ing을 붙여서 와야지만 돼요. 그래야 for하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법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나는 뭐뭐를 못본지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저는 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뵈었어요. 한다면 I haven't seen my grandparents for a year. 1년이니까 for a year 하시면 되겠고 한번 더. 영화를 못본지 거의 6개월이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I haven't seen a movie for almost 6 months. for 6 months 하면은 6개월간. for almost 6 months 하면은 거의 6개월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응용해 볼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영작 코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I'll see you next time.